임재석. 임재석. 남다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만하세요. 미담 너무 지겨워 이제. 아, 이렇게 안 하죠. 미담 자막 출연하면 안 돼요? 아니 추가면 안 오실 분들 유재석 미담 말고 괴담 아니면 못 할까? 방송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능 프로에. 아, 네. 뭐 미팅하는 프로그램도 맞아. 갔었고 또 연애정보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로 활동도 했었고요. 재석 씨랑은 같이 방송해본 적 없어요? 여기서 같이 방송을 해본 유일한 분이세요. 와. 네. 그 음식 먹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유재석 씨께서 사회를 보셨었는데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네. 그런 프로그램은 좀 가끔 좀 민망할 수 있는 게 쉬는 시간에 끼리끼리 모여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있죠. 먹어요. 그거를 막 드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는 이 세트 밑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구경하면서. 근데 그 모습이 애처로웠는지 유재석 씨께서 그때도 굉장히 대단한 이제 MC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남들 안 보는데 그냥 툭 다가오셔서 힘들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웃음을 싹 지워주고 아우 나 이런 미담 너무 지겨워 이제. 아 이렇게 안 하죠. 제발 그만 이제. 미담이 하나 나와야 되네요. 또 한도 끝. 제가 그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전하고 있어요. 그거 봐라 대단하지 않냐 지금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석 씨의 미담은 앞으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재석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만나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영화제 아마 시상식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거기 이제 게스트 뮤지션으로 초청돼서 갔는데. 리허설을 하는데요. 보통 MC분들은 자기 멘트하고 이렇게 딴짓 하시거든요. 근데 노래하면서 곁에 봤는데 유재석 씨는 멘트 하시고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딱 모으시고 그 노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손하게. 아니 그래서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인상이 너무 남다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만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다들 예민하거든요. 아니, 감동을 네,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 앞으로 여기 나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가면 안 오실 분들 유재석 미담 말고 괴담 아니면 못 할까. 악담. 악담, 괴담은 예. 괜찮아요. 미담은 절대로 예, 예. 방송 안 돼요. 예. 별명은 혹시 있었어요? 눈 때문에? 뭐 왕눈이, 그다음에 쌍라이트. 진짜 되게 안 어울린다. 쌍라이트?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쌍라이트가 있던 느낌. 저 지금 혼 좀 내주세요. 아니 진짜로. 아까부터 미니언즈라로 쌍라이트를. 아니 남의 편이라서 지금 저러는 거. 평소에 옛날에는 우리 같이 만났을 때 저렇진 않아요. 같이 만난 적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왜냐면은 저기 이제 진행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네. 저 이제 저 출연을 하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 진행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진행. 영화 음악 DJ 그다음에 네. 전행진이라는 네. 프로에서 유재석 씨랑 박수홍 씨, 김수용 씨 맞아요 맞아요. 재밌는 코너를 네. 하셨던 그 기억이. MC였고 네. 이제 진행을 하셨. 어땠어요 네. 저 친구 어땠어요? 어땠어 빨리 얘기해요. 그때는 사실 뭐 저도 신인이어서 굉장히 떨면서 막 했는데 아마. 유재석 씨도 굉장히 신인이었, 거의 시작할 때. 시작, 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모르시는 분이 많을 때가 아니라 모를 때. 모를 때. 예. 예. 그때는 막, 예. 이렇게 막 잘하고 싶은데 자꾸 막 안 되고 이러니까 막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예. 나온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예. 친구가 이제 뭐 국민 MC라 그러고 거들먹 대고 아주. 어때요, 진짜?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유재석 씨가 왜 저 자리에 예. 계신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 유재석 씨는 NG를 내고 하셔도 네. 끊임없이 연습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 다시 하자. 맞춰보자. 끊임없이. 그래서 잘 보셨습니다. 예. 네. 정말 성실하셨고요. 지금 심으룩하게 아까 막 발 동동 구르고 찌질했다고 얘기하니까 신나셨었는데. 아, 되게 재미없네요. 너무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요.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제가 엑스맨도 좀 하고 하셨던 걸로 그때 제가... 예능을 딱 두 번 해봤어요. 제가 네. 예능은 잘 안 하고 거의 음악 프로만 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엑스맨에서 잘했어요, 근데? 잘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목숨 걸고 했어. 아니,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게임에서 그때는 1등도 하고.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유재석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잠깐만요. 제 상대 팀이길래 제가. 잠깐만요.
혹시 또 뭐 미담? 네, 미담 자막 초연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혹시 무슨 코너로 박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담 타임이 근데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예. 왜냐면 제가 첫 예능이 엑스맨이었는데 예, 예.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이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자리도 민망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항상 먼저 오셔서 저를 저도 처음 뵐 텐데 아 혜령 아 혜령이 혜령아 어디 있어 혜령아 너 이번에 누구랑 할래 어 너 준비해 온 거 있어 어, 계속 그러시고 아 오늘 진짜 내가 많이 못 챙겨준 것 같다고 다음번에 하게 되면 더 잘 챙겨줄 테니까 유재석 저기 죄송한데 예배당이 어디예요 좀 주소 좀 찍어야겠다 아 나 왜 이렇게 졸립지 지금 어우, 진짜. 저는 진짜 순간 혜령 씨가 얘기하는데 그날 있었던 것처럼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근데... 하나하나. 예, 다 기억이 나. 아니, 막 그때. 저는. 아. 이거는 진짜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아, 말씀, 얘기를 해도 되나?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혼자 술을 안 마시거든요. 저는 혼자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막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혼자 술을 먹고 진짜 심각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진짜 기분 진짜 안 좋은데. 네. 사진을 찍어 아 내가 진짜 좋아해 뭐 좀 하면서 그런 투로 반말을 해 또. 네. 죄송한데 지금 좀 그렇다고. 근데 그 모습을 사진 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제가 그럼 사인해드리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하, 아 진짜 어이없네요. 아 됐어 알았어요. 그리고 가면서 쥐가 유재석이야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야 유재석도 사진 찍어줬어 나한테. 나 유재석 사진 찍은 거 봤지? 뭐 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유재석 씨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한번 뵙고 싶다고. 한 번도 왕래도 없었고 같이 프로그램 한 적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을 때여서 뭐 그런 거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왕래도 없었던 선배님한테 뭐 그럴 수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뭐 없거든. 좀 뵀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오 그래 동민아 보자 나 집인데 아 제가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 앞으로 갔어요. 술을 마시면서 왜 왔니? 원래 그 정도 되면은 야 엄마 뭐 이렇게 되는데 뭔가 좀 안 좋은 걸 이 국민 MC로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국민 MC니까 제 말 한마디도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얘기가 하고 싶다. 국민 MC를 상대로 단독 토크쇼죠. 토크쇼. 네. 카메라 없지만. 네. 근데 그래 동민아 잘 찾아왔어. 나도 네 얘기를 너무 듣고 싶더라. 정말 제가 그날 살면서 제 평생을 살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속에는 말을 다 털어놓고 났더니 제가 그래. 결론적으로 느낀 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주로 들어주기만 하고. 네, 뭐 조언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제 얘기를 한 번도 말을 안 끊고 다 들어주고, 그래. 내가 네 상황이 아니라서 진짜 이해한다고는 못하겠다. 내가 감히 어떻게 너를 이해하겠니? 정말, 얘기할 게 없다, 진짜.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다른 들어주기만 한 거네. 네, 달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냥 제가 결론을 냈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비가 오는 날인데 저는 우산도 없었거든요. 우산을 저를 씌워주고 큰 길까지 나와가지고 택시를 손수 잡아서 지갑을 열더니 지갑에 있는 돈을 저한테 다 줬어요. 택시 타고 가라.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타고 남은 돈은 어머니 용돈 드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갚아야 할 거의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년도쯤이에요? 아니 한
1, 2년? 1, 2년. 얼마 안 됐을 때네. 그건 바쁠 때인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완전 다르게 하고 열심히 해서 오늘까지 좀 잘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진짜 아 사람들이 왜 윤호님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유재석의 힘이네요. 아, 멋있다. 재석이 나와서 멋있다. 갑자기 전화해서 나오는 경우도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막내도 없었던 후배의 고민을 충고하지 않고 훈장질하지 않고 들어주는 충고하지 거. 않은 게 그게 너무 멋있던 거 같아요. 야 이렇게 유재석 씨 미담이 하나 또 늘어나네요.